자, 우리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여기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존속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하도록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포로 귀환은 곧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파사 제국 고레스 대왕에게 망하지요. 이 고레스 대왕이 해방령을 내려요.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너희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너희의 그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을 또 바로 섬기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파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요. 약 5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와요. 539년에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538년에 바로 포로 귀환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바로 종교 자유화 정책을 썼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우리 파사 제국이 섬기는 신만 섬겨야 돼. 그러질 않았어요. 이 바벨론에 있던 느부갓네살은 마르둑 신을 놓고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바로 신앙 자유화 정책을 그렇게 썼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대왕은 종교 자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모든 포로들은 다 돌아가거라.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한 5만 명 가까이서 돌아오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또 파사 제국에서 임명한 예루살렘의 총독 스룹바벨의 인솔하에서 약 5만 명 가까운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그 거룩한 그 성전 건축 행사에 우리도 참여시켜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자격 없어. 너희들은 벌써 민족성이 다 무너졌고 거기다가 혼혈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수르에서는 이주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아수르인들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많이 갖다 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에다가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절개도 없는 데다가 또 이주 정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또 남편을 삼기 때문에 많이 혼혈화가 되고 그리고 민족성이 없어지고 어떤 국가관이 없어졌죠. 거기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조차도
역시 옛날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벌써 이 보수 정통이 아니고 자유주의였거든요. 완전히 세속주의였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에 다 넘어가서 혼혈아들이 되고 신앙관이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격 없어. 여기 손대지 마.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하지요. 파사 제국의 왕한테 고소장을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모략 중상을 하는 거죠. 물론 파사 제국의 왕은 가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하고 고레스가 했는데 고레스 대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려놓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고레스 대왕이 죽고 다른 왕이 고레스 대왕을 이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고소장을 넣으니까 그 왕이 그 고소장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 와가지고 화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이런 성을 쌓고 이런다 하고 모략 중상을 해서 고소장을 넣지요. 그 왕이 성전 건축에 바로 중단령을 내려버려요. 중단령을 내려버리니까 2년 동안 겨우 기초공사 좀 했는데 근데 2년 만에 중단령이 내려버리니까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말고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이제는 먹고 입고 사는 데 집중하자. 성전 짓는 것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거는 도대체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전원 가꾸고 자기 가옥 가꾸고 자기 먹고 입고 사는데 정신이 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신앙도 희해지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또 왕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학계가 나오고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성전 짓다 뭐하는 거냐. 너희들 빨리빨리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너희들 말로는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런 처지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성전 지을 때다.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 스가랴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요.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또 사마리아인들이 고소장을 또 넣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에서도 그 호소장을 넣지요. 사실 우리가 짓는 것은 고레스 대왕이 이렇게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칙령 때문에 우리가 짓다가 이렇게 방해를 받아서 14년 동안 중단하다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재개를 합니다 하고 또 거기다 넣어요. 넣으니까 이거 진짜 그랬나 안 그랬나 하고 거기 파사 왕이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사실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쪽에서 반박하는 이 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거기에 그 파사 제국의 국고를 다 뒤지니까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 파사 제국에서는 무엇을 제공해주고 뭘 제공해주고 그 성전 짓는데 부족한 건 제공해주라 하는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죠. 허락 파사 제국의 관리들로 하여금 성전 짓는데 부족한 데는 뭐 소금을 얼마를 제공해주고 백악목을 얼마를 제공해주고 하면서 쭉 목록을 적어주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몇 년 짓느냐 하면 4년 동안에 지어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2년 기초했죠. 14년 중단했죠. 4년 지었죠 하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던 제2성전이 그 20년에 걸쳐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계에 스가랴가 외치는 것이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뜻이 바로 뭐예요? 이제 성전 재개하라. 성전 다시 지어라. 성전 다시 진다는 것은 신앙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아는 자만이 이 성전 짓는데 또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곧바로 성전을 재개하는 일이에요. 학계하고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인데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활동을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전 지어라. 왜 짓다가 마느냐고 외치지요. 다음 스가랴는 8월 달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학계하고 스가랴는
두 달 간격이 있어요. 학교가 먼저 나와서 외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또 두 달 후에 나와서 외치고 그래서 학계하고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가슴을 찢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왜 돌아오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은 이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뜻이 바로 뭐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성전 짓다가 말아버리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 육신의 일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관해서만 그렇게 너희들 집중하고 성전 짓는데 마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뒤로 제쳐놓고 너희 생계 문제만 그렇게 앞세워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 땅에 흉년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 그런 구절들이 학계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퇴색되고 신앙이 타락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죠. 지워져 버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행동을 뜯어 고치고 마음을 뜯어 고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은 거기도 돌아오라는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죠. 그렇지만 일단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는요. 그리고 나서 타락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져 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그 사람을 뭐 견인차처럼 끌고 억지로 끌고 돌아오게 만들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 자녀가 되지. 나는 네 애비가 될 거고.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디 계신가 하고 풀숲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일까? 하고 마저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것입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돌아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십일조를 띄어먹고도 너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고 방법을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십일조 띄어먹었으면 십일조 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성전 짓다가 중단했으면 성전 지어.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 성경 구절대로 안 살았으면 그 구절대로 살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야.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라기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인가? 철저하게 회개죠, 회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 살았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어떤 문헌에 보면은 개가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는데 그 개의 귀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중국 심양 북부까지 출병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전사한 영유현감 이유길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길이 전사하면서 자기의 그 옷을 찢어가지고 5월 5일생이라고 써가지고
타고 다녔던 말갈기에다 메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주인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군중을 빠져나와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이천리나 되는 길을 사흘 반에 달려와가지고 영유 현감 이유길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주인의 죽음을 슬피 울면서 그만 쓰러져서 죽었다. 그래서 파주 광탄에 있는 말무덤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진의 고명한 문인 육기가 기르는 황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육기가 고향을 떠나서 낙양에서 벼슬 사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고향 소식이 매우 궁금해가지고 안부 편지를 떠가지고 개 목에다 메어주고 고향에 좀 다녀오라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이 개 황이가 그 길로 고향길을 달려가는데 배가 고프면 숯불 속에 들어가서 작은 짐승을 잡아서 먹고 요기를 하고 또 강이 나오면은 강을 건너는 사람 곁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더불어 같이 그 배를 타고 도강을 하고 그래서 몇 리를 달려왔느냐 2400리를 달렸는데 키로로 따지면은 943키로를 달려가지고 드디어 고향집에 와서 편지를 전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다시 답장을 써가지고 죽통 속에다가 넣어주면은 또 그 죽통 속에 넣어준 그 편지를 가지고 달려서 그 주인 있는 낙양까지 와서 전해주는데 사람 같으면 50일이 걸려야 될 길을 보름 만에 왕래를 했다. 그렇게 문헌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귀가 능력이 뛰어난 개가 하나가 있는데 1812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병사는 이 나폴레옹 원정에 가담을 했어요. 가담을 하면서 모피라는 이름의 투들개를 데리고 러시아 전선까지 갔지요. 민스크 인근의 한강을 건너면서 유빙에 격리돼가지고 일단 밀려오는 그 얼음 있잖아요. 거기에 격리돼가지고 그 병사와 모피가 생이별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병사는 군 병력을 마치고 밀라노로 돌아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1년 만에 피골이 상접한 처절한 몰골로 집에 돌아온 모피가 그 주인이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자 달려와서 껴안기더니 그만 죽어버렸다. 근데 그 귀가 거리는 어느 정도냐 독일을 경유해가지고 왔다면은 2만 2천리요 프랑스를 경유해서 달렸다면은 2만 8천리를 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귀가 능력이 최고 기록을 남기는 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국의 코리종이라고 하는 보비예요. 1924년 자동차 여행 중에서 잃어버렸는데 북미 대륙의 3분의 2나 되고 직선 거리만 해도 3만 3천리나 되는 거리를 반년 만에 찾아왔어요. 코리종인 보비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이런 짐승도 주인을 잃지 아니하고 그 사생 결단을 하고 그 머나먼 거리를 생명 걸고 찾아와서 주인의 품으로 안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개만 또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개 같은 놈 그러면 욕이 아니래요. 개만 또 못한 놈 그래야 욕이지. 그래서 참 사람은 개만 또 못한 종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면 줄수록 너희들은 나를 더 멀리 떠나는도다. 복을 주면 줄수록 더 멀리 떠나요. 그것이 바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입술로만 회개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한 것뿐이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성경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회개대로 살려는 의지와 결단력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행동을 뜯어고치는 거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입술로만의 회개예요. 그거는 50% 회개죠.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푸들개라든가 보비라든가 아니면 모피라든가 그런 개들이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그 개는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뜯어 고치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욕심사심 다 버리고 말이죠. 이번에 태극기 집회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도 나라에서 안 한대요. 8월 15일 광복절 행사도 나라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모든 태극기 주최 측, 태극기가 뭐 7군데, 8군데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주최 측을 다 모아가지고 8월 15일 날 만큼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태극기 집회를 하자. 공중파에서 한 줄도 내지 아니하고 단 1분도 보도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외신이라도 와서 찍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이자고 그러는데 의견이 안 맞아요. 나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난지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나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돌아가서 사람들과 의논하겠다.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군데에서는 뭐냐, 우리 집회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집회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장소로 가서 합세하겠습니다. 곧다고로들 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집회 준비하는데 우리 협평한 장군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1억 5천은 최하 1억 5천은 들어야 그 모든 시설을 장비를 다 갖추고 빌려서 임대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거 8월 15일 이게 주최를 해 나가는 데는 가장 돈이 있는 사람이 주최자가 돼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밀어줬으면 좋겠다. 자존심들이 강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따로 해도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 밑에 가서 꼬복 노릇 하느니 차라리 사또가 돼가지고 대장 노릇 하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정신들이에요, 전부 다. 기득권을 놓지를 못해요. 아니 왜 자기 집회 따로 하고 나서 그리고 갈 사람은 가버리죠. 그 집회 끝마치고 나면 갈 사람은 가버릴 거 아니에요. 피곤한데 날씨도 더운데 또 다른 집회 참석하겠다고 다 모일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회 참석하고 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거리 가서 합세를 하겠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뭘 말하겠어요? 그럼 자기들 먼저 하고 또 기독교 쪽에서는 뭐냐? 자기들 8월 15일 광복절 예배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합세를 하겠다. 그게 뭐예요? 자기도 후원금 거둘 거 다 걷고 현금 거둘 거 다 걷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 합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고요 염증을 느껴서 저놈 태극집회 우리 정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정명 대표는 2015년에 암 판정을 받았대요. 2015년에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도 그렇게 나라를 살리려고 아프다는 내색 없이 죽는 그날까지 나와서 태극기 집회 참석하면서 그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썼는데 마지막 1월 30일 날 마지막 했던 그 연설이 있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진짜 참 피눈물이 나더라고 보니까는요. 갖고 자기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였냐면 3월까지였대요. 그리고 4월 달부터서는 정신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7월 달에 죽은 거예요. 몇 개월을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정명이가. 죽기 전에도 그 김경애 교수한테 그들은 적화로 나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자기 짜놓은 프레임대로 나가냐 그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진 법은 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법과 싸워서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럼 그 또 이쪽에서도 여기에 합당한 법을 만들어 가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몸으로 투쟁해 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10월 20일 단식하면 뭐하냐고요. 단식에도 원내 가서 싸우지 못하고 다시 태극기 들고 다시 헤어지면 그만이고 태극기 들고 다시 헤어지면 그만이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나 외치고 탄핵 기가나 외치고 헤어져 버리고 그들 다 안 닦아요, 정북 좌파들이. 그래서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무화과 행동으로 뭐 막은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태극기만 들고 말아버리고 그러니 무슨 소용이냐 그거죠. 무슨.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탈퇴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정치 속에 들어가서 문재인과 정치적으로 싸워야 돼요.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싸워야 되고 시민운동은 시민운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명이가 마지막 남긴 연설을 나 들어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옛날에도 처음에 내가 2016년도 11월 달부터 내가 그 태극기 집회 참석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태극기 천만 명이 들어봐라. 뭐 하나 해결해내는가. 절대 뭐 달라질 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원인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천만 명이 들면 뭐 할 거예요? 한 번 투닥투닥하고 무당 구다듯이 한번 후닥닥하고 만삼창 부르고 뭐하고 끝나버리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고 뭐 법과 뭐 생명 걸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정말 이 나라 살려달라고 권해달라고 목적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고 또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로 신앙과 관계없이 구국운동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따지면 의병이 일어난 거거든요. 태극기 의병이 일어난 것인데 의병은 의병대로 싸워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 안에서 원내에서 싸워야 되거든. 그게 맞거든요. 근데 노냥 뭐 몇백만 명이 모이고 몇천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뭐 이벤트 하나 하고 행사 한번 치르고 말듯이 다 끝나고 나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한국은요, 우파 때문에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 정명이가 그런 말 남겼더라고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우파 때문에 망할 거다고.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하고 자기가 그때부터 태극기 집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만나서 태극기만 흔들고 애국가만 부르고 군가만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연사들 말이나 듣고 그저 후원금이나 걷고 그렇게 말아버리고 또 흩어지고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종북 좌파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냐. 저것들은 저러다 말어. 그런다는 거죠. 태극기 이제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을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후원금이 또 딴 데로 또 세는 것도 싫을 거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그 기득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욕심과 사심 때문에 애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저희 단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태극기 집회 인도한 사람들, 주최직에 있는 사람들 저 중에서 다 저 사람들은 다 애국자겠죠.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다 애국자겠죠. 하고 하나 여쭤봤을 때 여기에 있는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서 있는 모든 70, 80 먹은 노인까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재산을 바쳐서라도 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 가져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여기에서 과연 진정한 애국자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몇 명 없다. 이 가운데서 몇 명 없다 그러더라. 아니 저렇게 열심으로 연설을 하고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고 저렇게 애국에 붙어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사들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이제 오늘날에 보니까요 진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성주하고 윤용이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애국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번에 그 심포지엄 보니까 윤용, 한성주, 지만호 박사는 한 15년 전엔 아나한테 여쭤본 적 있어요. 옛날에 이회창이를 놓고 기도해 봤을 때 한번 그때 해본 적 있었죠. 그래도 이회창이 그래도 지만원 박사가 그래도 애국자란 말 했어요. 무슨 애국자라 해서 뭐 단장점이 없고 뭐 딴 것이 다 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다는 얘기지 그 모든 인격이나 그 모든 뭐 사상이나 모든 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여쭤봤기도 안 여쭤봤지만은 보니까는요 그래도 애국에 불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섯 명이 나와가지고 심포지엄을 하는데 참고 보니까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이 단톡방에도 올려놓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뭐 몇 명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합이 되고 연대가 되고 연합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이 망친 이 나라예요. 예, 김영삼이 이 나라를 망한 것은 김영삼 때부터 망했죠. 김영삼이 이명박이 누가 갖췄어요? 그 장로를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목사들이 키워놓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장로 직분 누가 줬어요? 목사들이 줬어요. 이 나라는 기독교가 망쳐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 죄 때문에 이 나라를 심판할 거라고. 기독교인들 죄 때문에 이 나라를 심판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태극기를 들어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천만 명, 이천만 명이 태극기 들어보세요. 그 나라 찾아질 것 같아요? 바로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날을 제대로 지키기를 하나, 십일조를 제대로 내기를 하나. 그러다 십계명에서 뭐 제대로 십계명에 맞게 살기로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말로 성경대로 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다고 이 나라 살리겠어요? 내가 처음에도 내가 그렇게 외쳤지만 내가 지금도 외치는데요. 천만 명이 태극기 들어보세요. 절대로 이 나라 구하지 못해요. 문재인 곧 물러갈 것 같죠? 여기저기서 문재인 탄핵에 들고 일어나고 문재인 하야하라고 들고 일어나고 여기서 원망불평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지요. 정권을 잡지 못했을 적에도 정권을 찬탈했던 사람이에요.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야하고 뭐 탄핵이 될 것 같아요? 거림도 없어요. 이 정권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하도록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도록 심판을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새로 세워질지는 몰라도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나라는 절대로 어떤 의병 천만 명이 일어나고 태극기보다 천만 명이 들고 일어나도 이 나라는 결코 세우지 못해요. 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말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당할 거예요. 이 나라는 반드시 당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주일날도 태극기를 들고 주일날도 뭐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주일날인지 뭔지 구별 못하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다 핸드폰 갖고 있는데 주일날 또 내 설교, 주일날 내 설교 듣지 마세요. 핸드폰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내 설교 들으려고 유튜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요. 유혹 많이 받아요. 가서 이상한 제목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 보고 거기 들어가 보고 내 설교만 딱 눈 감고 딴 건 안 보고 내 설교만 딱 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아요. 주일날은 튼 핸드폰 딱 꺼놓고 내 설교 듣기 위해서 유튜브 들어가지 마세요. 나 홀로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나 여기 못 모이잖아요. 내 설을 못 듣잖아요. 내 설교를 갖다가 빨리빨리 올려야 제자들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뜬이 돼가지고 갈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허용이 되지만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설교 있는 사람 오늘 낮에 듣는 설교만 그대로 지켜도 구원 받아요. 뭔 설교가 또 필요해요? 주일날에 핸드폰 다 끄세요. 주일날에 딴 데 들어가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가슴을 찢는 회개 운동이 돌아가야 돼. 행동을 뜯어 고치는 회개란 말이에요. 행동이 뜯어 고쳐지지 아니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인 10명 갖고 이 재앙이 막아지겠어요? 의인 10명 갖고 재앙 막아져요? 우리 십천리 재앙이라도 맞게 우리들만이라도 성경대로 살아서 우리 십천리 재앙만이라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격을 뜯어고치고 행동을 뜯어고치고 말을 뜯어고치고 생각을 뜯어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반드시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죄길로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오직 일편다십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